네, 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오늘 또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또 선물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닥터스탁 시즌 3 방송 시간 변경된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오후 1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변경된 시간에도 또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 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수급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0.23%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242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2차전지주들의 약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장 장중에 800선이 무너졌던 모습이었고요. 802선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상승했던 섹터 살펴보시면 게임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흑자 소식,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엔셀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신작 출시 기대감이 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게임주들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이렇게 성장주들의 강세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3.7% 강세 보였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약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된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죠.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 7거래일 상승한 이후에 어제 좀 조정을 거치는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14일에 있을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파월의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상이 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증시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는 이런 와중 속에서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하면서 증시들이 발빠르게 바닥에서부터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줬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가 들어가면서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 속에서 그동안 좀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성장주들, 의료 AI나 이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또 수급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종들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간극이 계속 좀 좁혀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좀 이제 플랫한 이런 수평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IT하고 부동산 쪽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강세를 보인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들도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올지 이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들이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상한가를 겪은 이후에 이제 낙차가 좀 심해지면서 하락세도 좀 걷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좀 동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실적 부분들 그리고 업황 개선 부분들 이 부분들 꼭 챙겨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이 CPI 발표 이후에 성장주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완만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PI도 물가지수가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이런 장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전망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9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PSK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고요. 또 어제장에서 고점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8.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일주일 된 종목인데요. 뷰노입니다. 최근에 또 의료 AI 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뷰노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1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SK홀딩스입니다. 다시 좀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전략 좀 볼까요? 네. 먼저 이제 1, 2차 가격을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률을 좀 챙기셨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34,000원 이제 상승까지 좀 나왔다가 그 뒤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만 원 초반선이면 사실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 매물에서 좀 멈춤이 나온 그리고 매물이 좀 흘러나온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업황이 계속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기존에 현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재차 매수나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이제 재차 진입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전처럼 이제 기존에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SK 홀딩스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 설명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뷰노입니다. 뷰노는 어떻게 볼까요? 네, 뷰노도 이제 1차, 2차 목표가 모두 좀 달성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루니술 필두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JLK라든지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에 나서 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노 역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의료 AI 관련주들은 금리가 이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친다. 아무래도 투자도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런 금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지면서 저점부터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금화 다 이제 2차 목표가가 41,000원이었기 때문에 41,000원까지는 돌파된 이후에 조금 밀린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현금화 하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새롭게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전점 35,000원이 좀 이제 밀리는 이런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가는 이런 전략 필요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차트를 좀 잠깐만 좀 볼게요. 네. 기존에 이제 34,000원 요 부분까지 좀 돌파를 됐었고요. 그런 이후에 35,000원 라인 요 정도 라인까지만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고 기존에 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또 수익 또 챙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뷰노 같은 경우에도 매도 전략과 함께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 도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서 다음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PSK홀딩스와 뷰노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두 종목에 대해서 AS 가져봤고요.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계속해서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모든 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까지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공매도 금지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니까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확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수혜주로 증권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가능성은 이제 연관성은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제 공매도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좀 높아지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제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좀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좀 말을 했고 일단 뭐 과거에 공매도를 조금 이제 시행했을 때 보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보단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올라왔다라기보단 시장 여건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코로나도 점점 잡혀가고 그리고 물가들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고 금리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 부분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가를 잡고 금리를 잡는다면 자연적으로 증시들은 다시 호황을 일으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전전적으로 나아진다고 하면 거래 대금도 증가할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시장 참여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증권사의 수익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을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손실을 봤던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좀 큰 업종들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았던 업종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라든지 뭐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 시행할 때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도 갔었던 것처럼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때문에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나아진다고 보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업종을 택해서 수익률을 제고하시는 부분도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업종, 어떤 섹터별로 전략이 필요할지 또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특히 또 AI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업황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AI 반도체를 출시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텔 CEO도 관련된 AI 반도체 언급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또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섹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내년에 호황을 좀 기대해보고 지금 부근에서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DRAM 가격이라든지 NAND 가격들이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AI 산업에 도래를 하면서 가장 수혜볼 수 있는 업종이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캐파 확대를 2.5배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미 내년 이제 HBM 공급 물량이 이미 완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후년 거를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가지고 전량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독점으로 또 이제 공급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초 있을 이제 HBM3E 그 다음 세대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에게 또 이제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내년이 오히려 올해는 이제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좀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가 11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HBM 관련돼서는 혹은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PSK홀딩스 같은 경우 또 오늘도 이제 현금화를 했고요. 하나마이크론, 테크윈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부근부터. 하지만 좀 안 올라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또 홀딩하는 그리고 뭐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좀 보는 모습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텍플러스입니다. 네. 인텍플러스를 한번 본다고 하면 다른 종목은 거의 다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
보시면 기가비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보시면 저점 부근이 최근에 56,700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가 빠지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씩 가져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BM 관련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고점 혹은 고점에서 소폭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수급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 혹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기가비스나 인텍플러스 같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 이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또 실적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부담이 없는 인텍플러스 그리고 기가비스에 대한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언급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나도 반도체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질문 있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이든 괜찮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도 아이폰 관련주 중에 대장주죠. LG 이노텍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이폰 15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장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LG 이노텍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지금 또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아이폰을 사용을 금지한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발표했었을 때 신제품이 좀 출시된 이후에 이 발열 때문에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시리즈가 점진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양호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산 계획도 점차 좀 늘리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이 21만 3천 원 부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5,300억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보다 뛰어넘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 계속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가 역대급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 시장에서 좀 돌고 있고, 그러면서 수급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21만 원부터 지금 약 4만 원까지 반등이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 21만 3천 원 이후에, 21만 4천 원 이후에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오늘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달고 있지만 시장이 오늘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지금 더군다나 3% 넘게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좀 단 부분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추출화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보단 이제 아이폰 증산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긍정적인 수익률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27만 원 선까지는 홀딩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27만 원대에 대한 또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또 주목받았던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문자 상담 참여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634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이고요. 매수가가 22,100원에 비중 15%. 이태건 전문가님 방송 늘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굉장히 강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반도체 소재주인데 이제 증설 소식을 알리면서 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살짝 이제 수익 중이신데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자리라고 하시면 현금 아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EV 핵심 원료를 이제 개발했다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한 이후에 더 이상 지금 뚫지는 못하고 이제 매물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매물을 좀 뚫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현금화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 그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재진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는 22,100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액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또 소폭 수익 중이신 구간인 만큼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1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JLK이고요. 27,600원에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늘 도움되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JLK 보유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JLK는 오늘 종가가 25,100원입니다. 이분은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JLK도 의료기기, 또 의료 AI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조정 후에 좀 반등이 나왔고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JLK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좀 볼까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600원이 또 매수가이시니까 사실 이제 의료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에 네.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 이제 2, 3일 정도 하락세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루닛이라든지 뭐 그리고 뷰노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한 그런 영향을 좀 보고 그리고 JL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뇌졸중 환자들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래피드 이런 기업들과 삼관구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FDA 신청 예정도 좀 이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홀딩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한 이후에 흐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좀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인 약 한 3만 원 선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고 좀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절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원 손절 라인 좀 챙겨 보시면서 3만 원 선까지 좀 돌파가 되면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한번 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3만 원 넘는 자리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다시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인데 또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는 검색식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증시들이 잘 가고 하락할 때 자금의 이동 방향 그리고 시장의 주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의 초이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이 점진적으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을 입력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입력한 그런 조건만큼 조건에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내가 어느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든지 혹은 내가 그동안 이제 드려야 될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제 발 빠르게 또 너무 고점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눈에 딱 띄었을 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이제 가파르게 빠른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임주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본다고 하면 충분히 검색식 설정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0809번님의 문자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77,100원의 비중이 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종가 53,500원입니다. 비중은 적으시지만 매수가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관 이런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주 소식이 좀 나타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자동차 부품을 또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수혜가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주가들이 좀 올라갔다 이제 밀린 부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룹주들의 이 대형 그룹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또 상승을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7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보유하시면서 홀딩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좀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데 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10% 정도까지는 지금 한 5% 정도 갖고 계시니까 사실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빠졌고 포스코에 영향권이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꼭 감안하셔서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이 저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손실률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체크하시면서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디온에 대한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726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신성델타테크 42,100원에 비중은 20%,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을 좀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어요. 사실 네. 이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CCS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도 그래도 힘있게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이 자회사 상장이 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신성 ST가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소멸이 됐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전 저점 부근인 약 3만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라인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 최근 전 저점 부근까지도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으로 추가 하락이 급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성 델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해서 급격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전 저점을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래도 너무 아쉽다,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한 3만 1천 원 정도 이탈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이제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도하는 쪽으로 역시나 전략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 라인도 잡아드렸 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2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파두이고요. 매수가가 39,800원에 비중이 4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 게 오늘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24,3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두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이게 뭐 실적이 좀 과도하게 좀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납품, 공급 이런 소식들도 뭐 깜깜무소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 좀 돌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두가 반등이 좀 나섰다가 내용이 좀 이제 시장에서 기사들이 돌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하한가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파두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쇼크에 대한 이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하한가로 맞은 만큼 내일도 추가 하락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파두 기업에서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혹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좀 펼친다면 반등에 나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장기적인 흐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도 40%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첫날 상장한 가격보다도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차트 흐름들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최저점까지도 더 이탈을 하면서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파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하시지만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갖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시기 좀 바라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40%가 이제 비중을 되시기 때문에 다 매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다른 종목에서 이제 수익률을 재고하시면서 회복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두 같은 경우에는 매도 또는 여기 조금씩이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는 67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하이트진로, 매수가가 21,150원이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종가 21,400원으로 마감을 해서 역시나 이제 살짝 수익 중이시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류 가격 인상 소식 때문에 역시나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일단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상을 계속 조금 발표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개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주류세 같은 이런 세금 관련돼서도 이제 개편을 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판매량에 또 직결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만 원이 이탈된 18,560원을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씩 수급이 좀 개선이 되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좀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비중도 한 40% 정도 되시는데 이제 홀딩 하시되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쪽으로 다른 이제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줄 업종으로 이 변경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홀딩 하시면서 추가 수익 노리셔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여주셔서 주도주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19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뷰노이고요. 이제 매수가가 32,000원에 비중이 50%. 중장기 보고 오늘 42,800원 찍었을 때 팔까 하다가 놓치고 이제 5만원까지 지켜볼까 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뷰노 오늘 앞서서 또 AS도 가져본 종목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뷰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제 성장형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의 영향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이제 수익을 이제 맛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오면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뭐 5만 원까지 갈지 뭐 이제 짧은 시간에 갈지 긴 시간에 갈지 이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루닛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료 AI 관련돼서 진단에 대한 의료 수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지금 뭐 45,000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고요. 이제 5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두면서 좀 이제 가능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진입 가능한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전 고점 부근인 이제 2차 돌파가를 2차 목표가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온 만큼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5만 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다시 한번 그려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셔도 좀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쌍바닥을 또 기록을 한다면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 함께 신호 감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605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텔레칩스 23,300원에 40%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텔레칩스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앞으로 또 상승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칩스 하면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실적도 뭐 잘 나왔고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을 좀 보여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이 부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23,300원 뭐 거의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올라가면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좀 눌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좀 참아 주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들이 레벨업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먼저 보시고요. 매수가가 23,300원이신데 보유하신다고 하면 25,000원 정도는 충분히 1차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2차적으로는 한 27,000원에서 8,000원 라인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이 좀 많으면 이제 하락했었을 때 손실률이 좀 커지고 손실액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피십스 한 40% 보유 중에 있으신데 한 이제 절반 정도는 또 이제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홀딩하시면서 텔레칩스 수익권 혹은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동참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또 1,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또 비중 조절 의견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의료 AI 소프트 관련 영상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국내 CT 분야,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행하고 있고 23년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 또 획득한 이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장한 이후에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 의료 AI 기업이기 때문에 또 기대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저점 부근 이평선에서 좀 걸쳐주면서 7% 넘는 상승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차트를 좀 볼까요? 네. 네. 차트 보시면 이제 23,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보고요. 그리고 25,500원 전 고점 부근에서 2차 목표가를 좀 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런 가격대로 23,500원, 25,500원 좀 보시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점 부근이 한 19,000원 선에 손절라인 설정하시면서 매매 전략 꾀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였습니다. 또 AI 기반 의료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제우스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HBM 관련주로 또 이제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250원 부근부터 4만 원이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대형주들은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왔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밀린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리긴 했지만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한 장을 세정하는 싱글 그리고 여러 장 동시에 이제 세정하는 배치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은 국내에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일본과 이제 제우스 이렇게 두 곳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 차트 한번 좀 보시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 거의 뭐 전 저점 부근까지 27,000원 부근까지 좀 내려오면서 바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이후에 4만 원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런 고점에 대한 이런 매물 단기적인 매물 흐름 때문에 좀 밀리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혹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라인 35,500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밑으로만 이 위에서만 이제 매수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가 41,500원 전 고점 라인 돌파하는 자리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45,000원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 회복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HBM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 기대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제우스였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로봇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1, 2차 목표가 손절가. 자, 오늘 제시해드린 두 종목 코어라인 소프트와 제우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택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닥터스택 시즌3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1시로 변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후 1시 장중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오후 4시에 다음 주부터는 서동구의 투코스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